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오랜만이네. 와, 애니멀로 테드라는 인사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오랜만이다. 다른 촬영은 계속 같이 했어요. 네. 다른 곳에 있는 촬영을 했는데 우리 저희 애니멀로 채널 촬영은 오랜만이다. 네, 진짜 오랜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두 번째로 저희가 제 어항을 한번 좀 세팅해 보려고 하는데, 모든 어항이 다 세팅이 됐는데 두자 소폭 자방 그리고 두자 또 소폭인데 이것만 주더라고요. 일단 두자 소폭부터 한번 세팅을 할 텐데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또 최근에 뭐 DK가 또 인스타에 공유를 했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거. 결혼하신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결혼식 짠! 오케이. 어벤져스 음악에 맞춰서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 사려니 숲길을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지금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어항 비슷한 거 같아서, 그래서 그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앞으로 제 생물은 구피랑 베타만 할 겁니다. 구피랑? 네. DK가 항상 추천을 안 해줬었는데, 네.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제 눈에는 구피 베타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온 건 아니고 지인한테 얻어온 구피인데, 봅시다. 무슨 구피인지. 하프블랙 옐로우 같은데요. 그래서 고정 구피로 해가지고 저 좀 번식도 좀 해보고 한번 네. 해보려고. 그럼 이 세 개 왕을 하고 네. 좀 잘 되면 또 옆으로 또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존이 되겠구나. 네, 아마 그때부터는 또 두자 하이로 또 갈 수도 있겠지만, 하이로 제가 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무튼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수초왕 이거 이대로 그냥 바로 시작한다고?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소일부터 깔고요. 평탄화 작업이고요. 그냥 이걸 평탄화하고 바로 나무를 심어줄 예정입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예뻐서 사온 거 심어보죠. 자, 나무를 한번 세워봤는데 네.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물 채울 거예요. 수초신고. 여기서 수초신고 물으셨나요? 네. 이거 쓰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볼로 해서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무조건. 볼 좀 갖고 올게. 네. 자, 또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역시 직접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항우석이 있어서 네. 이걸 먼저 한번 소일 뒤에 숨기고 본드칠해서 한번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이가 알려준 대로 돌을 일단 댔으니까 뭐 뜨지 않겠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수초심을 생각합니다. 아, 네. 이 어항이 2탄은 고압 2탄 들어가죠? 아니, 한번 안 넣어보려고. 예? 안 넣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미크란템은 정경하는데 고압 안 넣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어요.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기계 들어도 안 되는 거 없으니까. 딱 제가 원하는 거예요.
식재 다 하신 거죠? 예. 이제 물 채워보겠습니다. 물 채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켤까요? 예, 틀어주세요. 네. 제가 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실수요? 왜지? 그걸 바닥에 내려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걸 바닥에 내려보세요. 아, 맨 밑으로요? 예. 아.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 거나 그거나. 아 그러네요. 아니 그 뭐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상기? 어, 잠시만, 또 뭐 하려고? 아, 아까 뭘... DK가 예. 팁을 줬었는데. 네. 제가 팁을 드렸어요. 네. 얼마? 한 3만원? 네. 그. 미친 사람인데. 수초를 네. 심을 때 물을 조금 넣고 심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냥 제가 심었단 말이에요. 성격 네. 급하게. 그랬더니 조금 떼내는 수초가 있어서 조금 심어주려고. 아. 화이팅. 아니 지금 뭔가 뿌듯해 보이는데? 요 밑에만 봤을 때는 네. 제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밑에만 봤을 때 원하던 그림이다. 네, 근데 수초만 잘 자라면 수초가 저기 다 깔리는 건가요? 네. 어. 2탄을 넣으라고 하셨었잖아요. 2탄이요? 네. 네. 고압이탄? 고압이탄 저기 많아요. 저 두 네. 통이나 있어요. 네,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요? 해보고 제가 도저히 안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 고압이탄 두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수초하면 많아요. 없던데. 아, 또 제가 또 제 기준에서 말했나? 네, 거의 고압이탄보다는 그 버리지 이탄 있잖아요. 저압이탄. 네, 저압이탄. 거의 그거 쓰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거 한번. 두자 소포까지는 어떻게 커버 될 거예요. 아, 네, 저압이탄. 예, 네, 근데 요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마지노선. 제가 해서 그런지. 네. 막 자꾸 눈길이 갑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계속 와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고 되는. 아,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수평 맞추셨나요? 어떤 수평이요? 어항 수평이요. 안 맞추는데. 야, 큰일 날 사람이네. 뭐 얼추 맞는 것 같은데 잘 해보시죠. 야, 그 생각 못했네요. 파이팅. 자, 드디어 네. 물을 다 받았네요. 예, 물을 다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 뿌듯하. 예. 이제 거리식 여과기 걸어뒀거든요. 네. 틀기 전에 마중물을 넣어줘야 돼요. 상당히 기대됩니다. 잘 자라줄지 모르겠지만. 오. 나오나? 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처음 물 넣어줬으니까 네. 저희 염소제거제랑 박테리 한번 넣어줄 텐데 네. 처음 보는 제품인데 저희 스마트 스토어에나 조만간 이제 올려서 판매할 예정 주제가 될 예정이죠. 예쁘다. 떼도 되죠? 네. 뭐요? 뭘 뗐어요? 실? 대충 느낌. 네. 너무 많이 넣어야 되세요. 예. 이거는 안 좋습니다. 냄새 맡아보라고 할 것 같은데. 맡아보세요. 죽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찐으로 갑시다. 아! 우와! 너무 심하다. 넣을게요. 네. 아우 냄새. 우와. 여기까지 왔다. 안 넣으려고? 아 네.
자, 첫 어항 세팅을 좀 해봤는데요. 차츰차츰 어떻게 변화되고 좀 뭐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 오티비 태클 디키였습니다. 안녕. 애니멀로 TV